오늘은 여러분 책의 64쪽이죠. 해석 연습할 차례입니다. 자, 앞에서 우리는 시제에 관해서 몇 가지를 배웠는데, 엄선된 독해 지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번부터 듣고 시작하죠. Number one. How is business? Fine. I'm opening two new branches next week. They laughed at me when I first came over here. They said I'd go bankrupt. I've turned their silly old methods upside down. He who laughs last, laughs loudest.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봅니다. How is business? 사업은 어떠십니까? Fine.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am opening과 next week의 동그라미 접으세요. 미래의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현재 진행형이 쓰이면 가까운 미래의 뜻이라고 그랬죠? 자, 그리고 branch는 여기서는 가지가 아니라 지구, 지점 이런 뜻이니까 I'm opening two new branches next week. 다음 주에 나는 두 개의 새로운 지점을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They laughed at me. Laughed at의 밑줄 쳐보세요. Laugh at은 뭐뭐를 비웃다라는 뜻도 있고 뭐뭐를 보고 웃다 이런 뜻도 있죠? 여기서는 비웃다로 해석합니다. They laughed at me. 그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When I first came over here. 제가 처음 이쪽으로, 즉 이곳으로 왔을 때 그들은 저를 비웃었습니다. 이런 말이죠. They said. 그들은 뭐뭐라고 말했다. I'd go bankrupt. Go bankrup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파산하다 이런 뜻이죠. I'd go bankrupt. 제가 파산할 거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I've turned their silly old methods upside down. Turned와 upside down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Upside down이 거꾸로 이런 의미니까 turn 뭐뭐 upside down 하면 뭐뭐를 거꾸로 뒤집다 이런 뜻이 됩니다. Silly는 어리석은, method는 방법이란 뜻이니까 I've turned their silly old methods upside down. 나는 그들의 어리석은, 낡은 방법들을 거꾸로 뭐 했다? 그렇죠? 뒤집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He who laughs last. 자, he who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He who 뭐뭐는 뭐뭐하는 사람 이런 뜻으로 단수죠. 하지만 도우주가 되면 뭐뭐하는 사람들 이런 의미로 복수가 된다 그랬습니다. 예전에 배운 기억이 나시죠? He who laughs last. 최후에 웃는 자가 laughs loudest. 가장 크게 웃는다. 자, 이 말의 뜻은 결국 최후에 성공해야 성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의 성공 여부는 최후에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한 사업가의 얘기였어요. 자, 처음에 이곳에서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주위 사람들이 go bankrupt, 즉 파산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성공했다는 얘기입니다. So they are selling your method, 즉 그들의 어리석은 옛날 그런 사업 방식들을 turn upside down 했다는 얘기죠. 거꾸로 뒤엎어버린 것이 바로 그가 사업에 성공한 비결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글의 제일 마지막에 나온 말이 가장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He who laughs last, laughs loudest. 최후에 웃는 자가 가장 크게 웃는다. 예, 이 말 기억해 둘만 하죠. 예, 언제 한번 멋질 때 한번 예, 써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 필립 문제로 가겠습니다. His blank methods of doing business brought him success. 자, 같이 보겠습니다. His blank methods, 그의 블랭크한 방법들 of doing business, 즉 사업을 하는 블랭크한 방법들이 자, 여기까지가 주어죠. 동사는 brought가 됩니다. Brought him success. brought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원형은 bring이 되겠죠? 그래서 bring AB 하면 A에게 B를 가져오다 이런 뜻이니까 brought him success, 그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의 블랭크한 사업 방식이 그에게 성공을 가져왔다. 자, 이런 말인데요. 본문에서 보면 그들의 어리석은 낡은 사업 방식을 거꾸로 뒤집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참신한, 새로운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자, N으로 시작하는 말 중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아주 쉽죠? New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 New를 집어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고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겠습니다. His new methods of doing business brought him success. 자, 해석을 할 때 이미 했던 내용이지만 자, 다시 한번 보면 I'm opening two new branches next week. 그래서 나는 다음 주에 두 개의 새 지점을 개설할 예정이다. 이런 말인데요. 자, 해석에서 알 수 있듯이 미래의 부사나 부사구와 함께 쓰이는 현재 진행형은 가까운 미래의 예정을 나타내서 뭐뭐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는 next week이라는 미래의 부사구와 am opening이라는 현재 진행형이 쓰인 것입니다. 이 용법 아주 자주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2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two, Christmas was always coming and grown-ups were always talking about it, asking you what you wanted
and then giving you what they wanted you to have. I wanted a pony, and to make sure that everybody understood, I declared that I wanted nothing else. 잘 들었죠? 자, 크리스마스에 관한 얘기네요.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Christmas was always coming. 크리스마스는 항상 오는 중이었다.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죠. was always coming에 밑줄 쳐보세요. always가 진행형과 함께 쓰여서 be always ing가 되면 항상 뭐뭐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Christmas was always coming. 크리스마스는 항상 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And grown-ups were always talking about it. grown-up은 어른이란 뜻이니까 그리고 어른들은 그것에 대해 항상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were always talking도 항상 이야기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asking. 여기 asking도 앞의 were always에 걸린다고 생각하면 asking you, 너에게 항상 물었다. 여기 you는 어른들이 선물을 주는 대상인 아이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에게 항상 뭐뭐라고 물었다. What you wanted. 자, what의 동그라미. What은 의문사를 무엇이란 뜻이죠. What you wanted. 무엇을 원하는지 항상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물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And then, 그리고는 giving you. 자, 여기 giving도 앞의 were always에 걸리니까 아이들에게 뭐뭐를 주었다. What they wanted you to have. 자, what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여기 what은 의문사가 아니라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로 뭐뭐 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wanted you to have의 밑줄 쳐보면 want a to 부정사는 A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이런 뜻이니까 What they wanted you to have 그들, 즉 어른들이 아이들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항상 주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항상 크리스마스 선물로 무엇을 받고 싶냐고 물은 다음에 정작 선물을 줄 때는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아이들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것을 준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니는 조랑말이니까 I wanted a pony. 나는 조랑말을 원했다. 즉, 갖고 싶었다. And to make sure that. Make sure에 밑줄 쳐볼까요? 확인하다, 확실히 하다 이런 얘기니까. And to make sure that. 그리고 뭐뭐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Everybody understood. 모두가 이해했는지. 즉, 모두가 알아들었는지 확실히 하기 위해서. I declared. 나는 선언했다. That I wanted nothing else. Else는 그 밖의. 뭐 그 밖에 다른 이런 뜻이니까. 나는 그 밖에 어떤 것도 원치 않는다고 선언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글쓴이가 정작 받고 싶어하는 것은 포니, 즉 조랑말이죠. 자, 이번에는 어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조랑말을 받고 싶다고 말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아래 응용 영작을 해보죠. 자, 문제를 보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하면 그는 항상 불평만 한다. 자, 이 영작의 핵심은 항상 뭐뭐 한다를 be always ing를 써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불평하다가 complaining이니까 그는 항상 불평만 한다는 he is always complaining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런데 해석하면 그는 항상 불평한다밖에 안 됩니다. 근데 자, 이 표현은 말하는 사람의 반감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는 항상 불평만 한다. 우리말식으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은 관계대명사 was 쓰면 되고 하고 싶지 않다는 want의 부정이니까 don't want to do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그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이것을 만들어 보면 what he doesn't want to do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라고 하다는 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하라고 요청을 받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요청하다의 ask에 수동형을 써서 be asked to do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뭐뭐 하라고 요청받으면 그래서 접속사 when을 써서 when he is asked to do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그는 항상 불평만 한다. He is always complaining. 뭐뭐를 하라고 하면 when he is asked to do 그가 원하지 않는 것 what he doesn't want to do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문장을 완성해보죠. He is always complaining when he is asked to do what he doesn't want to do. 자, 이제 문법 포인트를 할 차례입니다. Christmas was always coming. 크리스마스는 항상 왔다. Grown-ups were always talking. 어른들은 항상 이야기했다. 자, 다음에 나오는 asking과 giving은 여기 were always 계속 걸리니까
We're always asking, we're always giving.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뭐뭐라고 물었다, 항상 뭐뭐를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always가 진행형과 함께 쓰여서 be always ing가 되면 항상 뭐뭐한다 이런 뜻으로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행위를 나타내는데 주로 말하는 사람의 반감을 표현한 말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응용 영작에서 했듯이 he's always complaining 하면 그는 항상 불평만 한다. 다시 말해 우리말식으로 쉽게 뭐 풀어서 쓰면 야, 그는 맨날 불평만 해. 뭐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다음 3번으로 가겠습니다. Number 3. The little girl was Emily, a niece of Mr. Peggotty's. She had never seen her father, just as I had never seen mine. This was the first thing that brought us together in sympathy. She had lost her mother too. 자, 그럼 같이 해석해 보겠습니다. The little girl was Emily. 그 어린 소녀는 Emily였다. 이런 얘기죠. A niece of Miss Peggotty's. niece는 조카 딸, 뭐 여자 조카 뭐 이런 얘기니까 A niece of Mr. Peggotty's에 밑줄을 쳐보세요. 이중 소유격이라고 하는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의 설명을 합니다. 일단 해석은 Peggotty's의 여자 조카 중에 하나인 Emily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어요. She had never seen her father.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Just as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뭐와 꼭 마찬가지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Just as I had never seen mine. 여기서 mine은 나의 아버지를 얘기하니까 내가 나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도 그녀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This was the first thing. 이것, 즉 서로 자신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것이었다 이런 얘기죠. 자, that이 나왔습니다. 관계 대명사예요. That, 그것이 brought us together in sympathy. brought us together의 밑줄을 쳐보세요. bring 뭐뭐 together 하면 뭐뭐를 아는 사이가 되게 하다, 맺어주다, 친하게 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in sympathy의 동그라미 쳐보세요.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가 부사구의 의미가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뜻은 동정하여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을 해보면 that 그것이 brought us together in sympathy. 우리를 동정하여 맺어주었다. 다시 말해 자신들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이 사실이 우리들을 서로 동정하여 가깝게 해준 첫 번째 것이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She had lost her mother too. 그녀는 어머니도 잃었다. 다시 말해 어머니도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해석을 다 해봤는데 에밀리라는 소녀와 글쓴이 사이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다는 것이죠. 아마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모양입니다. 자, 그 공통점 때문에 서로 동정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이런 말이 됐어요. 자, 그럼 아래 책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What made the two people get along with each other? Answer in Korean. 자, 일단 get along with의 밑줄을 쳐보세요. 뭐뭐와 잘 지내다 이런 뜻이죠. each other는 서로서로 이런 뜻이니까 what made, 무엇이 뭐뭐하게 했을까? The two people get along with each other. 두 사람으로 하여금 서로 잘 지내게 무엇이 만들었을까? 좀 무엇이 했을까? 이런 얘기죠. 자, 다시 말해 정리를 해보면 무엇 때문에 그 두 사람은 친하게 되었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말로 답하는 문제니까 두 사람 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니까 다시 정답을 정리를 해보면 두 사람 다 태어나기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자, 해석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나의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거와 꼭 마찬가지로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다. 자, 이런 해석인데요. 여기 나온 과거완료, 즉 had seen은 never와 함께 쓰여서 경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아까 해석하면서 이중 소유격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잠깐 설명하고 4번으로 가죠. 자, 함께 보시죠. 자, 주어진 글에서 A niece of Mr. Peggotty's 이 부분을 보면 Peggotty's의 여자 조카 중에 하나 이런 얘기인데요. 다시 뭐 쉽게 얘기하면 Peggotty's의 여자 조카란 말입니다. 자, 이것을 이중 소유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소유격이 a, on, 즉 부정관사죠. 또는 this, that, any, no와 함께 쓰일 경우에 a 플러스 명사, 플러스 of, 그 다음에 소유격 대명사의 형식으로 쓰입니다. 즉 어순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of도 소유격을 나타내고 소유격 대명사도 소유격이니까 이중 소유격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a Mr. Pagliari's niece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 niece of Mr. Pagliari's 이런 어순을 꼭 지켜야겠어요. 자, 다음 4번으로 가시죠. Number 4. She took a ring off her finger and gave it to him. Take this ring, she said. When you lose it or give it away, that will be the end of our love. When this ring has left my hand, answered Bassanio, then life will have left me. I will be dead. 잘 들었죠? 같이 해석해 봅니다. She took a ring off her finger. 축구와 off의 동그라미 쳐볼까요? Take A off B 하면 B에서 A를 떼어내다 이런 얘기니까 그 여자는 손가락에서 반지를 떼어냈다. 다시 말해 손가락에서 반지를 뺐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And gave it to him. 그리고 그 반지를 그에게 주었다. Take this ring, she said. 이 반지를 가지세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이런 얘기죠. When you lose it.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and give it away. Give away 동그라미 쳐볼까요? Give away는 선심 써서 남에게 줘버리다 넘겨주다 이런 말이니까 혹은 남에게 넘겨져 버리면 That'll be the end of our love. 그것은 우리 사랑의 종말, 즉 끝이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반지를 잘 간직해달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뭐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줘버리면 우리 사랑은 끝이다 이런 얘기였어요. 자, 그러니까 남자가 얘기합니다. When this ring has left my hand. 이 반지가 내 손을 떠날 때는 answered Bassanio. 버사니오가 답했다 이런 얘기죠. Then, 그러면 life will have left me. 생명이 나를 떠났을 것입니다. I'll be dead. 나는 죽었을 것입니다. 이런 말이죠. 자, 일단 해석을 해보니까 정말 사랑스러운 연인들이 나오죠. 자, 사랑의 징표로 여자가 남자에게 반지를 주면서 반지를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주면 우리 사랑은 끝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버사니오는 한술 더 떠서 이 반지가 자신의 손가락에서 떠나면 자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래 필립 문제를 풀어보죠. The woman gave a ring to her lover to show their blank love. The woman gave a ring to her lover. 그 여자는 자신의 애인에게 반지를 주었다. 이런 얘기죠. To show their blank love. 그들의 blank한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사랑. 뭐 죽지 않는 사랑. 자, 이럴 때 흔히 쓰는 단어가 바로 undying입니다. 뜻은 영원한, 죽지 않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정답 undying을 넣어서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The woman gave a ring to her lover to show their undying love. 자, 문법 포인트 할 차례죠. 자, 해석을 해보면 당신이 그것을 잃어버리거나 남에게 줘버리면 그것은 우리 사랑의 종말이 될 것이다. 자, 이런 말인데요. 여기서 When you lose it, why give it away? 자, 이 부분을 보면 시간의 부사절입니다. 주절에서는 will be로 미래 시제가 나왔지만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가 미래를 대신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현재 시제인 lose와 give가 나온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 반지가 내 손을 떠날 때는 생명이 나를 떠났을 것이다. 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역시 when 이하가 시간의 부사절이니까 현재 완료인 has left가 미래 완료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절에 쓰인 will have left는 미래 완료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기 전에 한 가지 참고로 알아둘 만한 상황이 있어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Or give it away 이 부분에서 give away처럼 동사 플러스 부사로 이루어진 어구는 대명사가 목적으로 올 경우에는 동사, 대명사, 부사 이런 어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동사 give, 그 다음에 대명사 it, 그 다음에 부사인 away 이런 어순이 된 것입니다. 만일 명사가 목적어가 된다면 명사는 부사 앞이나 뒤에 다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험에다 가끔 나오니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자, 그럼 5번으로 가죠. Number 5. Is there a distinct feminine culture? Certainly in the past, women have not had that degree of independence which is necessary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a culture. Male example has been all in all to them, but the situation has begun to change. 자, 마지막 5번입니다. 같이 해석을 해보죠. Is there, 뭐뭐가 있습니까? 이런 얘기죠. A distinct feminine culture. Distinct는 명백한, feminine은 여성의, 여자의, culture는 문화란 뜻이니까 명백한 여성의 문화라는 것이 있습니까? 이런 말이죠.
certainly, 확실히 이런 얘기입니다. In the past. In the past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바로 아래 have not had와 연결하십시오. In the past가 이렇게 현재 완료와 쓰이면 과거에란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independence는 자주성, 독립성 이런 얘기니까 certainly in the past, 확실히 지금까지는 women have not had, 여자들은 뭐뭐를 갖지 못했다. That degree of independence, 그 정도의 자주성을 갖지 못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 다음에 위치가 나왔습니다. 관계대명사니까 앞에 명사인 independence를 선행사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which, 그 자주성은 is necessary for, 뭐뭐이 필요하다. The proper functioning of a culture. proper는 올바른, 알맞은 이런 뜻이고 function은 자동사로 작용하다, 기능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functioning 이렇게 됐으니까 작용입니다. 그래서 for the proper functioning of a culture. 한 문화의 올바른 작용에 필요한 자주성이죠. 다시 말해 한 문화가 제대로 작용하기에 필요한 정도의 자주성을 지금까지 여자들이 갖지 못했다. 이런 말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male example. male은 남성의 이런 뜻이고 example은 본보기, 모범이란 뜻이니까 male example has been 남성의 본보기가 뭐뭐이었다. all in all to them 이렇게 나왔는데요. all in all에 동그라미 쳐볼까요? 전부, 모두 이런 뜻이니까 여기 또 them은 여성들을 가리키죠. 그러니까 남성의 본보기가 여성들에게는 전부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But the situation, 그러나 situation, 상황이란 뜻이니까 상황은 has begun to change,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한마디로 지금까지는 여성의 문화라는 것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성의 자주성이 한 문화의 올바른 기능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그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나오죠. The situation has begun to change.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들이 자주성을 찾기 시작했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맥락에서 아래 응용 영작이 나온 것입니다. 자, 함께 풀어보시죠. 자, 문제를 보면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사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에서 독립하여 살다를 live independent of 이것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뭐뭐하는 여성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뭐뭐한다 이런 얘기니까 more and more wome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뒤에 man을 붙여서 live independent of man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근데 여자들이 남성으로부터 독립하여 살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진행형을 써서 women are living independent of men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죠. 점점 더 많은 여자들이 more and more women 남자들로부터 독립해서 살고 있다 are living independent of men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자, 그럼 문장 완성해보죠. More and more women are living independent of men. 자, 바로 문법 포인트로 가죠. Certainly in the past, women have not had. 확실히 지금까지는 여자들은 뭐뭐를 갖지 못했다. 자, 이런 의미죠. Have not had는 현재 완료입니다. 계속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male example has been. 남자의 본보기가 뭐뭐였다. 이런 의미죠. 여기 has been도 계속의 의미를 가진 현재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나 상황이 뭐뭐하기 시작했다로 해석되는 but the situation has begun의 경우 has begun이 계속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도 있고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로 완료의 의미를 지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실제로 계속인지 완료인지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용법을 따지려 하지 말고 그냥 의미 파악만 정확히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64쪽의 모든 내용을 다 마쳤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어구나 표현들이 있으면 반드시 체크를 해두었다가 시간이 날 때마다 외우고 외워야겠습니다. 자, 외울 때는 가능한 뭐 단어장만 들고 외우지 마시고요. 방금 했던 그 책에다가 적어놓은 표현들 있죠. 그래서 문장을 같이 해석하면서 단어를 외워야 효과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행복한 하루 되시길.